Hi guys, I'm Ken. 안녕하세요, 곤쌤입니다. 매일 표현 시간입니다. 오늘 저희가 알아볼 표현부터 보시죠. I hung up the phone. I hung up the phone. 네, 오늘 저희가 알아볼 표현은 저희가 전화 끊었는데요, 이 표현입니다. 그렇죠, 우리는 항상 스마트폰을 끼고 살죠. 항상 전화도 하고 받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화를 받을 때도 있고 끊을 때도 있고, 근데 전화를 끊다,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? I hung up the phone. I hung up the phone 입니다. I hung up the phone. 여러분, hang이죠. 원래 hang, 걸다예요. hang. 옛날에 전화기 보면, 옛날 전화기 보면은 이게 버튼식이 아니고 이렇게 걸고 막 이렇게 걸어야 하는 그런 전화기가 많았어요. 유선 전화기 같은 경우. 그래서 보통 전화를 받고 끊을 때는 딱 어디 걸죠. 그래서 hang입니다. 그래서 I hang up the phone. I hung up the phone. 그러면 제가 전화기를 이렇게 끊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요즘 누르지만 옛날에는 걸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영어가 나올 때는 옛날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만들어진 거죠. 자, 그리고 응용 표현. 우리 가끔씩 이제 전화를 하다가 막 싸웠어요. 싸우고 너무 화가 나니까 상대가 갑자기 전화하다 말고 확 끊어버렸다는 거죠. 그렇죠? 걔가 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. 이거 어떻게 할까요? 그러면 He hung up on me. He hung up on me. 뒤에다가 on me를 넣어주는 겁니다. 그러면 나랑 전화하다가 확 끊어버린 거예요. 그냥 He hung up. 그러면 그가 끊었다는데 뒤에다 on me를 넣으면 나를 상대로 그냥 확 중간에 끊어버렸다. 좀 안 좋은 상황이죠. 그래서 야, 너의 나 왜 나한테 전화 끊어버려? 어떻게 할까요? 그럼 Hey, why did you hang up on me? 아무튼 오늘 표현 I hung up the phone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. Alright, thank you for watching. See you next time. Bye bye.